촌스토랑 오늘의 메뉴 음식 하나 사 먹자고 매번 대구를 갈 순 없으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매운 음식 매운 소갈비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재료 소갈비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로 들어와서 원산지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요. 소갈비의 양은 약 1.5kg입니다. 소갈비는 어떤 음식을 해도 맛있지만 저 음식을 할 때쯤 시기가 명절 끝나갈 때쯤이라서 얼큰하고 칼칼한 게 땡겨서 매운 소갈비찜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음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소갈비를 찬물에 담가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핏물을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핏물을 제거해줘야 국물까지 맛있고 깔끔한 소갈비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핏물을 제거한 소갈비를 깨끗하게 씻어서 냄비에 담아주고 통후추와 월계수잎,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삶아주면 됩니다. 만약 재료가 없는 경우 고기만 삶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삶아진 갈비도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고기가 다 삶아졌으니까 이제 매운 갈비찜 국물에 들어갈 야채들도 손질합니다. 양파를 2개 준비해서 한 개는 국물에 갈아서 넣어주고 나머지 한 개는 두껍게 채 썰어서 다른 야채들과 함께 넣도록 준비해줍니다. 배도 반 개 정도 준비해서 믹서기로 갈기 쉽도록 잘게 잘라주고 매콤한 맛을 위한 청양고추도 80g 정도 준비해서 잘게 잘라줍니다. 이제 믹서기에 청양고추, 양파, 배, 생강 한 조각, 마늘 300g을 넣고 재료들이 잘게 다져주도록 곱게 갈아줍니다. 중간중간 믹서기 벽면을 타고 오르는 야채들도 정리해서 갈아줘야 재료들이 더 곱게 갈립니다. 이제 깨끗하게 씻어놨던 소갈비를 냄비에 담고 곱게 갈은 야채즙도 넣어주고 본격적으로 양념도 합니다. 일반 고춧가루와 곱게 빻은 청양고춧가루 각각 4큰술씩 넣고 진간장과 맛술은 종이컵으로 1컵씩 넣어줍니다. 타지 않게 잘 저으면서 끓여주고 끓는 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야채들도 준비하겠습니다. 물을 500g 정도 준비해서 약간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무가 너무 작으면 쉽게 부서져서 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근도 120g 정도 준비해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고 끓고 있는 매운 갈비찜에 썰어놓은 무와 당근을 넣고 함께 졸여줍니다. 타지 않도록 바닥까지 잘 긁으면서 4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갈비찜이 끓는 동안 고명으로 올라갈 야채도 함께 준비해줍니다. 파를 100g 정도 준비해서 길쭉길쭉하게 썰어주고 집에 선물 들어온 느타리 버섯이 있어서 200g 정도 손질해서 준비해주었습니다. 물론 떡이나 단호박 같은 갈비찜에 어울릴만한 다른 재료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어느덧 40분이 흘러서 갈비찜이 졸여졌는데요. 갈비찜 양을 보아하니 오늘도 냄비 선택을 잘못해서 다른 야채를 더 추가할 수 없기에 더 큰 냄비로 바꿔주고 좀 더 깔끔한 맛을 위해서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용해서 떠오르는 기름들도 한 차례 제거해줍니다. 기름 제거가 끝나면 파, 버섯, 양파 등 준비해놨던 고명용 야채들을 모두 다 넣고 약 10분 정도 추가적으로 끓여서 야채들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맛있는 매운 소갈비찜 완성! 대구에 가서 사 먹었을 때 맛은 있었지만 가격도 꽤나 비쌌고 매번 대구에 가서 사 먹을 수 없어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매운 소갈비찜 좋아하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